네, 불쾌지수 다운 그 세 번째 시간 돌아왔습니다. 네, 버즈비TV 고품격 아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가성비 하면 또 빼줄 수 없는 메이커. 그렇습니다. 가성비 하면은 뭐 스콰이어와 네. 가장 또 쌍벽으로 생각나는 브랜드 에피폰 네. 그리고 국산으로 넘어오면은 콜트 네. 이렇게 해서 뭐 한 3대장 정도 되겠죠 네. 이 브랜드가 네. 그래서 여전히 가성비를 이야기할 때는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 에피폰. 하지만 에피폰에서는 이제 조금 숨겨진 명기들이 좀 많이 있고요. 네. 그 숨겨진 명기들을 하도 저희가 발굴을 해다 보니 이제 더 이상 숨겨져 있지 않은 잘 알려진 네. 숨겨진 명기들이 네. 많고요. 그래서 네. 보면은 이제 100만원대를 넘어가는 약간 좀 가격대가 좀 있는 쪽에서도 네, 괜찮은 기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어떻게 보면 레인지가 그 세 개 브랜드 넓어요. 중에서 저는 가장 좀 넓다고 네. 볼 수 있는 그런 브랜드겠어요. 보면은 이제 콜트 같은 경우에는 이 중저가 때 어마어마한 그런 퀄리티를 가진 그 20만원대 네, 이제 뭐 10만원대에서부터 해갖고 50만원대까지 쫙 완전 쫙 퍼진 데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약간 한 100만원대 전후는 약간 헐렁해요 그쪽.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아예 커스텀샵 2,300으로 가든가 네. 어쿠스틱 기타 같은 경우에 그런 좀 초하이엔드급 플래그십 아니면 완전 가성비 모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레스폴 이 에피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 40만원 때쯤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한 120, 130까지 촘촘하게 다 있습니다 네. 여기가. 그래서 중가 때의 가성비를 보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에피폰은 지금 뭐 콜트하고는 약간 좀 궤가 다른. 궤가 달라요. 콜트는 네. 여기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스콰이어가 살짝 요 정도 그리고 여기 에피폰이 요 정도 이렇게 그리고 그 위에 콜트 여기 네. 조금 더 있고 조금 더 있고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피폰에 딱 어떻게 보면 중간 가격대 에피폰 브랜드 전체에서 중간 가격대 한 70만원대 이게 지금 정가 107만원짜리가 32% 할인이 적용돼서 728,000원으로 나와있는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상당히 탐이 날만한 모델인게 어쨌든 한정판 레스폴 커스텀인데다가 실버버스트라는 독특한 색상도 그렇고 전체적인 기능의 다양성과 퀄리티 컨트롤이 아주 훌륭한 수준에서 네. 정리가 되어있는 굉장히 좋은 악기입니다. 아유, 바인딩도 기가 막히고요. 네, 72만원이라는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게 출시가 됐다라는 네. 거를 여러분들 사운드를 들어보시면은 아마 바로, 느끼실 수 네. 있을 거예요. 자, 에피폰 리미티드 에디션 레스폴 커스텀 프로 모델입니다. 요게 이제 실버버스트 피니쉬 옵션이 추가되었고 뭐 프로버커 그리고 코일 탭핑 들어가 있고 인레이 커스텀 로고가 펄을 사용해서 이제 장착이 되어 있어서 멋있어요. 상당히 네, 멋진 외관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톤 바리에이션에서 지금 방금 코일 탭핑이라고 말씀드렸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기술적으로는 스플릿입니다. 스플릿. 완전히 한쪽이 꺼져버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여러분 뭐 이 코일 탭핑, 이 코일 스플릿이라고 이쪽에는 써져 있는데 네. 코일 탭핑이라고 나와 있는 그런 스펙표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저희가 예전에 깁슨 하면서 코일 탭과 스플릿에 대해서 저희도 확실히 공부를 새로 하고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도 스펙표에서 혼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그걸 확실하게 알고 싶으시면은 두드려 보시면 돼요. 네. 직접 이렇게 똑똑똑똑 직접 쿵쿵 소리가 나고 이거를 뽑았는데 콩콩 두 개 다 소리 난다. 이런 코일 탭입니다. 이게 줄어든 거고요. 네. 쿵쿵하고 쿵 딱 이런다. 네. 이런 스플릿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지금 혼용의 정확한 예가 있는데 코일 탭핑이라고 써 있고 뽑으면 싱글 누르면 험버커 이렇게 네, 써있어요. 이렇게 되어 혼용돼 있죠? 있어요. 이게 뭔 얘긴가 뭔 싶죠? 이게 깁슨 쪽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주장해 놓고 네. 이 사람들이 섞어서 쓰는. 그렇습니다. 아,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가 조금 이 용어를 별 생각 없이 썼는지에 대해서 뭐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스펙 살펴볼게요. 32% 할인 적용된 가격 728,000원.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100.5cm. 무게는 4.07kg로 굉장히 무겁고요. 가무비가 있죠, 에피폰은. 네, 가무. 예, 네. 가격대 무게비가 네,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무성비가 있죠. 무게 대비 성능비. 네, 단위 무게당 얼마나 퀄리티를 뽑아 주는가. 네. 그렇습니다. 특이한 성질이 48mm의 두께가 있는데 아치 빼고 48mm라 아치까지 위에서 조감으로 재면 한 52, 53 나와요. 두툼합니다. 네, 두께 딱 여기 옆면만 48이에요. 12프레 뒷둘레는 79mm 나오고요. 탑은 카브드 메이플 탑.
바디는 마호가니 글로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후. 넥은 슬림 테이퍼 마호가니 넥이고요. 헤드 머신은 그로버. 어이 멋있어요. 그리고 너트너비는 42.672mm의 로즈우드 지판 가지고 있고요. 로즈우드인데 에보니 같죠? 네, 느낌이 약간 네. 네 완전 까맣네요. 네. 정말. 요새는 뭐 스펙표에서 이거 보고 이거 보면은 이게 로즈우드라고 네, 뭐 이게 에본이라고 이런 게 워낙 많아가지고 네. 저희가 예전에는 아닌 것 같으면 아니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그냥 스펙표대로 말씀드려요. 네. 이 에본인 것 같은데 에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로즈우드라고 써 있습니다. 네.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그리고 22 미디엄 점버 프렛에 프로버커 2-3가 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2볼륨 2톤의 픽업 셀렉터, 3웨이 픽업 셀렉터의 코일 스플릿이 가능한 네.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페이저가 네, 페이저. 네, 페이저 전환 버튼이 넥 네. 픽업 쪽에서 적용이 되는 들리시죠? 그렇죠. 우왕 우왕 이거 브릿지 쪽에 내놓고 하면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네, 여기서는 안 먹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자, 튜너매틱 스탑바 테일피스 장착이 되어 있고 이게 2013년도에 입고된 이후에 6년 만에 재입고된 제품이다. 오호.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팬더고요. 네, 아주 든든한 레스폴 사운드. 스플릿 역시 에피폰이죠. 최고네요. 네. 저 버튼 뽑는 걸로는 세계 최고예요. 최고 진짜. 저 뽑는 건 최고야. 네. 요거 넣고 페이즈 싱글에서 좋다. 참 잘 만드네요. 참 잘 만드네요. 마샬이고요. 스플릿 뽑고요. 네. 오, 완전히 뽑혔네 진짜. 거의 뭐 기둥뿌리를 뽑았네. 이거 이렇게 에피폰 쳐보면 아 나중엔 쳐보지 않고 어. 아 이건 스플릿이다 어. 이건 코일 탭이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기둥뿌리가 빠지는군요. 그러게요. 네. 이거보다 덜 빠지면 무조건 코일 탭이군요. 이거 완전히 빠져야 되는 거야. 네. 페이즈 이것도 참 좋네요. 독특하네요 이거.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게인이요. 레드락스 네. 시작이다 시작이다. 어우. 확 빠져 확. 잘 개인 풍성한 개인 사운드 네, 8까지 올려볼게요. 오케이. 아. 네. 개인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먹지는 않아요. 네. 싱글로 해볼게요.
진짜 싱글이네. 너무 싱글이네. 스트랩 아닙니까 이거? 너무 싱글인데요. 마샬로 하니까 페이즈 스위치가 탁 들리는구나. 네. 눅눅해지. 단정해. 되게 단정해요. 진짜 네. 깔끔한 느낌의 게인. 생각보다 막 그렇게 게인이 막 흉폭하게 먹진 네. 않고요. 오히려 되게 깔끔한 느낌. 그리고 톤의 활용도가 아주 높은. 이게 레스폴인데 네. 스트레톤부터 네. 스트레톤부터 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시연해 보겠습니다. 깔끔하지만 무게감이 있네요. 네. 개인이 좋습니다. 네, 둔둔한 게 네, 아주... 요거는 완전 하드락의 개념보다는 조금 더 단정하고 깔끔한 느낌의 사운드들을 뽑아줄 수 있는 그런 레스폴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보나마사 스타일도 좀 묻어있는 것 보나마사 같아요. 보나마사 스타일. 네. 네, 그렇습니다. 단정하고 맞아요. 깔끔한 그런 스타일. 그렇습니다. 자,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릴게요. 2493화였습니다. 2493화. 여기에 스테인버거죠. 스테인버거 스피릿 GT 프로 디럭스 모델에 달아주신 한줄평인데요. 민트초코 나만 좋아해? 님. 네. 네? 민트초코 나만 민트초코 좋아하시나봐요. 저도 좋아하는데요. 아 그렇군요. 민트초코가 굉장히 호불호가 네, 강한 그런 음식이라 그렇죠. 민초나님, 네, 민트초코 나만 좋아해. 네. 스타인버거, 스트랜드버그 저도 이름 때문에 많이 혼동했던 기억이 나네요. 헤드리슨의 헤드가 없다 보니 심리적 가이드라인이 없어져서 오픈 코드 시에 절벽 끝으로 달려가는 듯한 느낌이 맞아요. 그렇습니다. 푹 나가죠. 네. 손이 푹. 마치 공항 끝에 아슬아슬하게 착륙하는 비행기 같은 느낌입니다. 색상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어릴 적 가지고 놀다가 머리 잃어버리고 팔다리 부셔진 레고 같아서 기억에 남습니다. 한줄평 머리 다리 빼고 멀쩡한 건 기타가 처음이었다. 네, 민천한테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이게 예전에 저희가 6년 전에 했었던 그 2013년도에 이 같은 스펙의 모델을 했을 때 젊었어. 아, 젊어요. 그렇습니다. 충격적이네요. 야, 네, 이 기어 타임즈 500화네요. 500화. 지금 2400화인데. 네, 에피폰 사신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다 주셨고요. 네. 저는 싱글값만 20만원이다 그만큼 이 험싱전환이 엄청났다. 엄청 뭐 거의 그때도 네. 이제 스트랩 아니냐 이런 네.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5점 만점이던 시절에 4.4점이 나왔는데 지금은 32% 할인이 적용된 72만 8천원으로 점수는 드리고 대신에 탑기어 후보에는 안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30% 넘어가서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무대라면 좀 약간 거짓말인 것 같고 이거 요거 커스텀 프로 사시면
커스텀 프로 자체는 기타 1.8대 구입하시는 것과 맞먹습니다. 네, 1.8대. 네, 그 정도면 네, 뭐 저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대까지는 아니고 약간 하나 제대로 된 놈이랑 하나 약간 모자라네. 이렇게 해서 네,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생각보다 사운드 자체가 조금 정갈하고 예.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재다능 솔직담백 이렇게 솔직담백. 드리겠습니다. 네. 솔직담백. 약간 좀 보나마사키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나마사키 맞아. 기가 막히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점수는 어디까지나 72만 8천 원을 기준으로 해서 드립니다. 아, 뭐 근데 아 완벽해요? 네, 아주 좋습니다. 자, 몇 대? 몇? 99. 그렇습니다. 99 나왔어요. 아주 고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럼 6년 전보다도 확 올라갔네요. 5점씩 올라갔네요. 그렇습니다. 조금. 합격 후보에는 아쉽게도 올라가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정판 레스폴 커스텀이라는 그런 취지에 걸맞은 아주 좋은 사운드를 들려줬습니다. 뭐 우리 뭐 섹터 같은 거 없었으면 7월에 월간 장원 정도 했을 수 요새는 9점전 가지고 월장원 못해요. 하도 좋은 악기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한정판 레스폴 커스텀 6년 만에 다시 재입고된 제품으로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좋은 기어들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